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후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주님의 지체들을 만나면 늘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한 심령의 치유자 예수님.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자 예수님. 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힐링일 것입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힐링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웰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몰고 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요즘은 여길 가도 힐링, 저길 가도 힐링입니다. 힐링 캠프, 뭐 힐링 푸드, 또 뭐 힐링 뭐죠? 뭐 요가. 모든 이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힐링이라는 말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힐링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원래 힐링이라는 말은 영어예요. 뭐라고요? 예, 영어입니다. 근데 그 영어에 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뭐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발음하여 쓰듯이 이 말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영어 발음 그대로 가져와서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물론 이게 뭐죠? 그 뜻을 다 알겠지만 어르신들에게 그 힐링의 정확한 번역을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치유라는 말이 제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힐러다.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힐링이라는 말을 오늘날에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교회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치유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힐링이라는 말이 열풍을 넘어서 광풍을 몰아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현대인들이 치유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치유에 관심이 많고 치유를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힐링의 이 열풍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압축적인 성장으로 인해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한 경쟁 속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고립감이 바로 이러한 현대인들의 시달리는 심리 상태를 만들고야 말았다. 이렇게 힐링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몰고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불안감과 고립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분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고립감, 고독감에 켜켜이 쌓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도 이러한 힐링이 필요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것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그의 인생은요, 불안감과 고립감이 켜켜이 쌓여있는 정말 내면적으로 볼 때에는 상처에 상처를 덧입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온전한 힐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예수님을 통한 힐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절과 2절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조명을 합니다. 몇 단어요? 두 단어. 한 인간을 설명하는데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해요. 자, 그 두 단어가 뭐냐면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기서 삭개오를 설명하는 딱 두 단어가 뭐냐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뭐였다?
부자였다고 단 두 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 안에 삭개오에 대한 인생의 모든 평가가 함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두 단어로 이 삭개오의 이 모든 인생의 평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성공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재력, 부자였다. 그 다음에 직책, 세리들의 장이었다. 자, 재력과 그의 직책이 명확하게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단어를 보면서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삭막함이 느껴져요. 한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데 딸랑 직책, 딸랑 그의 재력을 설명하는 걸로 끝? 그 다음에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는 단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예를 들어 최정화 권사님 제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최정화 권사님은 국수집 사장이었고 가난했다. 딱 이렇게 설명했어요. 뭔가 틀린 건 아닌데 삭막하죠? 한 인간 존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강창석 장로님은 의사였고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 인간의 존재를 다 드러낼 수 없는 뭔가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그것도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만 사람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설명 자체는요 그 사람 자체를 보려는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싶은 관심은 없어요. 그 사람을 겉을 표현할 뿐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한 인간의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직책과 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은 세리의 장이에요. 그럼 세리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리 대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 쫄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보고 또 로마의 어떤 세력들을 좀 등에 업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붙어서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은 몇몇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거의 전 유럽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또 아프리카까지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는요 사실 그 나라들을 가서 다 다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해주고 조공만 받았고 아주 필요한 경우에는 총독을 보내서 그 호위군대들만 일부 보내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걷고 그 모든 것들을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힘 때문에 이 세리장의 이 뭐죠 직책을 얻고 세리로서 이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이 사람들,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 우리는 너무나 이 문화를 잘 알죠. 일제 우리가 36년의 이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잡이들 보면 다 재수없게 생겼잖아요. 수염이 꼭 저같이 나요. 예, 수염은 저는 수염을 기르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나요. 이방처럼 예, 깐나 새끼 막 이러면 아 그건 아니구나 그건 북한이구나. 하여튼. 뭐 이 일본의 앞잡이들 우리는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게 세리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가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어서 참고는 있지만 로마를 증오하는 것만큼 사실은요 이 세리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아주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 일본 놈의 앞잡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뭐죠 일본의 세력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반항을 못했지만 우리 둘이 모일 때는 수군거리면서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죠? 뭐 고개 끄덕거려 그때 안 태어났으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요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았어요. 돈이 많이 돌았다는 얘기는요 거들 세금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중국아 돈이 많잖아요. 왜? 저희 동대문에 가면은요 돈이 많이 돌잖아요. 저 많은 건물들에서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들 때가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에는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을 거둘 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리들 중에 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재물을 모았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착복하고 사람들을 핍박해서 얻은 재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에게서 어떤 이득이나 얻어보고자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척 아니면 또 친한 척 득실거렸겠지만 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다만 그 삭개오가 그러한 내면의 마음들을 모르고 있었냐?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에게 아는 척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나를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이 인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 때 혼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주나? 그의 삶의 자리, 그의 마음의 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안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다 몰려갈 때 거기 섞여서 가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절대로 안 있습니다.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현장을 보자면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의 그런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향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가로 이르되 저가 저가 어떤 집에 들어가 유하러 들어간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뭇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했다? 수군거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딱 이 한마디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뒷담화를 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뒷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삭개오를 규정하고 있냐면요 7절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안 그럽니다. 앞에서는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삭개오는요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받고 있었으니까 이 영혼을 가진 이 인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 장이니까 죄인 중에 대빵이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얼마나 재수 없고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미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한테 미움받았던 적 있으세요? 없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유복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죠. 그죠? 혹시 한두 분 있을지도 몰라요. 미움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알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그죠? 모션 하나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뚜렷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죄인이라고 평가했으니 이 여리고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이 삭개오는요 늘 살아가면서 엄청난 상처들을 켜켜이 매일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삭개오의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삭개오를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화려하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면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 같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보다는요 늘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 하고 늘 누군가가 내 뭐죠 삶에서 뒷다리를 잡으려 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의 힐링이라는 말과 함께 반면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말들도 동시에 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삭개오처럼 내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를 통해,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역시도 이 치유와 이 힐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치유와 힐링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매우 간략하게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키가 매우 작았던 삭개오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씁니다. 바로 그 모습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삭개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사람은 세리의 뭐였다? 장이었다. 대표였다. 대빵이었다. 세리 중에 장이었고 게다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이 정도 지위에 있기 위해서는요, 그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치고 세리의 장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면 꽤 나이가 들어서야 장의 자리에 이르렀고 재력도 꽤 오랜 시간을 모아서 자기의 재물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꽤 많은 나이를 가진 지긋한 나이에 이 중년을 넘어선 장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애도 아닌데 무슨 초등학교 5학년생도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나이 지긋한 어른이. 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구에게 치유가 임합니까? 어떤 성도에게 진정한 힐링이 임합니까?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늘 설교 때 강조하지만 간절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한 명 삭개오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삭개오가 가장 열망이 뜨거웠고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5절에 부르십니다. 함께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멀리 예수님이 걸어올 때부터 이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애들이 약 올렸을까. 할아버지 왜 올라갔냐고. 근데 멀리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이르사,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매달린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 위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어떻게 내려와라? 네,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6절에 그가 응답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라고 했어요? 속히 내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급히 내려오는 이 삭개오의 응답이요, 원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삭개오가 순종한 거예요. 이 원어가 똑같아요. 속히와 이 급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계산도 없이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어린아이 같아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사람들의 야유를 받는 존재이긴 했지만 이 마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감동이 없지? 이강배 장로님 같은 분이죠. 이러면 좀 비유가 확실하려나? 어린아이 같았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계산이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삭개오가 나왔을 때 드디어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삭개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떠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가 경험한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로 그가 체험한 변화는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선의 변화. 뭐가 변화됐다고요? 시선이 변화됐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갖게 된 시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이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 도적질에 대한 보상은요, 이러했어요. 도적이요, 저를 보세요. 이제는 도적이 스스로 자백했다. 스스로 뭐 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도적이 스스로 자백하면 훔친 물건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서 보상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훔쳐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물건과 함께 잡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는데 잡혔다, 그러면 두 배를 변상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혔는데 변상할 물건이 없어졌다, 아예 그 물건 자체를 써버려갖고 아예 없다, 그러면 그때 네 배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요, 아까 직업이 뭐라 했어요? 세리였죠. 세리는 뭐 걷는 사람이요? 세금 걷는 사람이요. 세금은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입니다. 이 돈을 이 세금으로서 착복해서 이 만약에 삭개오가 걷었다면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습니다라고 이미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돈은 없어질 리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아야 될 책임은요, 딱 제일 낮은 거예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벌칙을 자기 스스로 떠안죠. 돈이니까 얼마든지 자기에게 수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네 배나 갚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삶으로서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진짜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무거운 형벌까지도 내가 끌어안으면서까지도 내가 남의 것을 갚아주면서 내 삶이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 인생의 목마름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것이었구나. 내가 세상의 직책과 물질에 집착하고 탐닉하다 보니 내가 점점 더 추악하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그 시선이 다 남을 향해 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런 고통과 고난과 이 어려움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 대했고 남이 내게 잘못했고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끊임없이 남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이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삭개오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상처받았겠지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누구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아니, 누군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세금을 거두려면 삭개오가 꼭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직책상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으로부터 늘 죄인 취급당하고 수군거림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 끊임없이 남을 향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었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누구의 변화를 이제는 시작하게 됩니까?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멀리했고 내가 그들에게 베풀지 못했고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문제가 기인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선의 변화가 이런 고백까지 흘러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해요. 남은 이거 이거 하면요 엄청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요 이 정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합니다. 이걸 아주 대표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밖에 안 읽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TV 프로그램 보면요 이 이영자랑 신동엽이랑 이렇게 컬투가 나와서 하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거기에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고민 올려놓고 고민을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감하는가 이 버튼 누르는 이런 TV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안녕하세요는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고민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봐요. 가끔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10중 8구는요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온지를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거 사람들이요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요. 한 번만 눌러도 되는데 막 사람들이 20번 30번 눌러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막 150명 중에 100명, 120명, 130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작의 그 당사자는요 단 한 사람도 이걸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문제냐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당당하고 뻔뻔하고 재수없게 얘기하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부부 사이에 또 뭐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갈등과 끊임없이 깨어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위주일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 역시 자기가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남의 재물을 착취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것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놓고 그것만을 탓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문제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데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열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도 진정한 힐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나는 객관화 시켜놓고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가도 그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죠.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가 변화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명확하게 본 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곳에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 뭐가 변화됐어요? 이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됐어요. 두 번째 뭐가 변화됐냐면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가치관의 변화. 뭐가 변화됐다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삶에 대한 생각, 이 가치관 자체도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껏 돈을 쫓아 사람도 나라도 다 버리고 탐욕에 잡혀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가?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것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난 율법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나는 율법으로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바른 사람이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학벌, 가문, 재력 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를 대표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가 해로 여기고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멀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의 것, 내가 세상에 자라갈 만한 바리새인의 이런 직책들,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배운 가말리알 문화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꺼이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 하게 되려고? 발견되려고 하노라. 할렐루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내가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노라.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도요, 이 사도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하여 꽤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 내려놓기 쉬워요? 돈 내려놓기 쉽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들으세요. 우리 얘기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제가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 삭개오의 가치관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됐는지 이 사람의 고백을 찬찬히 보면서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서요, 다시 한번 이 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기를, 자, 이 사람이 말한 순서를 잘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몇 갑절을? 네 갑절을 갚겠다고 했어요. 자, 이 보세요. 이 말의 전후 관계를 보면 이 삭개오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일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저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총액 이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네 배를 다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절반 이미 날라갔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다 갚고 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면 재산이 얼마가 있겠죠.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대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요, 기꺼이 가난해지겠다. 둘째는 빚까지라도 지겠다. 뭐 할 수 있다면, 내가 남을 것을 속여서 내가 취한 게 있다면 그것을 다 갚기 위해서 가난해질 뿐더러 심지어는 빚까지 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는 이제껏 물질을 모으느라고 사람을 잃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물질을 버림으로써 사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당장에 이런 결단이 있어도 귀하겠지만 살아가면서 삭개오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바로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치유와 힐링,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통해서 시선이 변화됐어요. 두 번째는요, 이 삭개오가 주님을 통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삭개오가 무엇을 갖게 됐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결단하는 능력. 바로 결단하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결단하는 힘을 갖게 됐어요.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라고 그동안 자신의 고독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청산하고 싶었겠죠. 또한 자기 문제가 뭔지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몰랐다 1번, 알았다 2번. 몇 번 같아요? 모르고도 알 것 같고 알고도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자기 문제가 뭔지 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 앞에 모셔드리고 나자마자 한 고백이 뭐냐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배나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 말을 첫마디로 나왔어요.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요, 네 뱉은 첫마디예요. 그게 뭐, 이게 뭘 말해줍니까? 자기의 삶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누구보다도 삭개가 다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삭개오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알고 있는데 결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는 돼야겠는데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욕심을 내릴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얼마든지 못해요. 성화훈련 알죠? 잘 안 되는 거, 저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이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요, 이러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결단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하는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고백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 철회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드는 소원은 뭐냐, 그 말을 지키는 능력이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는 변화될 텐데. 할렐루야.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과감히 내려놓고 결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선은 변화됐고 가치관은 변화됐는데 결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생은 안 변한다니까요. 시선은 변화됐고 내 가치관은 변화됐는데 돈을 못 내놔요. 그럼 삭개오 옆에 주위에 절대로 사람들이 안 몰려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양보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이제. 제가 열 가지를 다 외울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과 섬김을 격려하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할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공동체와 함께 찬송하고, 또한 그렇게 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치관이 변화됐고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를 입으로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평생에 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못 돼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삶에 결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교회가 감동을 주게 돼요.
이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이요 감동을 받게 되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게 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열방의 이 모든 백성들이 감동받게 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시선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너희 삶에 결단하는 능력이 있다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집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구원받는 진정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은 내 삶의 터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구원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영의 구원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여야 하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이 9절의 고백은 8절의 고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물질을 나눠주고 반을 나눠주고 또 내가 남의 것을 상처 입혀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더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여야 하겠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은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관계.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최 목사님이 그 최 부잣집?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깨달음이 많은데 최부잣집 뭐 자기 몇십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가장 힘들 때는 남의 집 땅을 사지 말아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철칙들이 있더라고요. 그 철칙이 있어서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부잣집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대요.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집을 지켜주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고 끝까지 지켜주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 부잣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사람들이 붙어져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고넬료처럼 의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 도와줄 때 저를 의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깨어진 관계, 상처받은 마음, 모든 이 뭐죠? 영혼의 치유까지도 함께 일어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에게 필요한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만 구원해서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우리 삶이 힐링되어지고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상처받고 외면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 힐링하고자 함이니라. 치유하고자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치유는 결코 영의 치유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관계 그리고 병든 육체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내 자신의 문제를 이제는 바로 보게 돼서 남을 향해 끊임없이 손가락질했던 것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내 삶을 온전히 통찰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면 결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치유,
이러한 감격, 이러한 사랑의 감격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기도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